지난달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됐지만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뀐 규정을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삼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차량은 보행자들을 보고 일시 정지를 했지만 마지막에 건너던 80대 여성을 미처 보지 못한 상태로 출발했습니다. 차가 우회전할 때는 누구라도 브레이크 잡고 좀 서야 하잖아요. 걷는 법이고 최악의 상태에서 아마 사고를 할 것 같아요. 우회전 교통사고는 해마다 18,000건이나 발생하는데 경찰은 사고가 반복되자 지난해 7월에 이어 올 1월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전방 주행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예외 없이 일시정지, 녹색불일 때는 보행자 여부를 확인해 일시정지나 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항상 서행한다는 마음으로 전방의 신호를 보고 빨간불일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하지만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법이 바뀐 건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몰라요. 안 가면 막 빵빵거리고 막 눈치도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다 보니 이후에도 교통사고 건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인식이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제도권 내에서 없거든요. 현장에 있는 교통경찰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준다라든가. SBS 김보미입니다.